관측. 금성의 최초 관측 기록은 5000년 전 고대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문명에 있습니다. 금성은 초저녁과 새벽에 보이기 때문에 많은 문화권에서 두 개의 다른 물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조차도 금성이 두 개의 별도 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인들은 금성을 단일 물체로 정확하게 식별했습니다. 금성, 비너스라는 이름은 로마 사랑의 여신에서 유래했습니다. 고대 문화에서는 금성과 사랑, 아름다움을 연관시켰습니다. 1600년대 초,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금성이 태양에서 가장 멀 때는 행성의 절반만 빛났고, 가장 가까울 때는 행성 전체가 빛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이 현상으로 금성이 태양을 공전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행성과 태양은 지구를 돈다는 신념을 반박하는 최초의 발언이었습니다. 1761년 러시아 과학자 미하일 로모노소프는 금성이 조밀한 대기로 덮여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1920년대 프랭크 E. 로스는 금성을 최초로 자외선으로 관측하여 빽빽한 구름층 아래의 표면을 밝혀냈습니다. 금성의 자전주기를 알기 위해 과학자들은 금성의 구름 꼭대기에서 반사되는 빛의 도플러 편위를 측정했습니다. 그러나 도플러 편위를 시도해도 금성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금성의 자전이 매우 느릴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1960년대, 과학자들은 금성의 자전 방향과 속도를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금성은 다른 행성과 달리 시계 방향으로 자전합니다. 1970년대에 과학자들은 레이더를 사용하여 금성의 신호를 반사하고 표면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대기. 지구의 대기는 아르곤, 이산화탄소, 메탄, 질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구에서 이산화탄소는 전체의 0.04%에 불과합니다.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는 태양으로부터 열을 가두고 온실효과를 만듭니다. 작은 온실효과는 좋지만 금성은 상황이 통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성의 대기는 이산화탄소가 약 96%, 나머지 4%는 질소입니다. 금성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 기온이 급등하는 이른바 폭주온실 효과가 나타납니다. 금성은 70%의 햇빛을 우주로 반사합니다. 구름층을 투과한 햇빛의 30%는 지표면에 쌓여 기온을 450도까지 도달하게 합니다. 금성의 구름은 황산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노란색과 녹색을 띱니다. 대기의 상층부는 지표면과 완전히 다릅니다. 지표면에 가까울수록 바람이 감소합니다. 지표면에서 바람은 겨우 시속 10km인 반면 상층 대기에서는 최대 시속 360km까지 도달합니다. 상층 대기의 풍속은 행성의 자전보다 빠른데 이를 초자전이라고 합니다. 지표면의 대기압은 지구보다 90배 높으며 이는 해저 3000피트와 같습니다. 표면의 극한 온도에서 어떻게든 살아남는다 해도 대기압으로 압도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금성에는 잠재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표면에서 50에서 60km 사이의 기압은 지구 온도와 거의 동일합니다. 이곳은 산소와 질소 비율이 지구의 대기와 거의 같습니다. 21%는 산소이고 78%는 질소입니다. 인류는 금성의 이곳에서 생존할 수 있습니다. 표면. 금성의 표면은 지구와 많이 다릅니다. 전체 표면의 80%가 화산암입니다. 화산암이 많다는 것은 역사상 대규모 화산 폭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아직 표면에서 일어난 화산 활동과 용암류의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화산암이 많은 것을 감안할 때 다소 미스터리입니다. 그러나 금성이 화산 활동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감람석은 화산 활동을 통해 생성되는 광물인데 표면에서 빠르게 분해됩니다. 금성 표면에 감람석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화산 활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금성은 충돌 분화구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전체 표면의 나이는 약 3억 년으로 추정됩니다. 표면의 구성과 나이가 균일하다는 것은 금성이 화산 활동으로 표면을 재포장했다는 것입니다. 표면 재포장은 약 1억 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성은 지구와 마찬가지로 멘틀과 외부 지각과 함께 부분적으로 액체인 철핵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사. 금성은 약 45억 년 전에 다른 행성과 함께 형성되었으며 태양 주위에 형성된 원형 행성 원반에서 나왔습니다. 처음 20억 년 동안 금성은 지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액체 상태에 물이 있는 바다, 강,
호수가 있었습니다. 대기는 아직 이산화탄소가 지배적이지 않았습니다. 금성은 한동안 지구만큼 생명체가 거주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지구와 금성은 완전히 다른 경로를 택했습니다. 금성은 태양에 가깝기 때문에 물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금성은 자기장이 없기 때문에 태양풍으로부터 자연적인 보호 기능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금성의 대기는 대부분의 원소와 화합물을 잃고 이산화탄소와 질소만 남게 되었습니다. 온도는 점차적으로 상승하여 액체 상태의 물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과도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바다가 없어 이산화탄소 수치는 극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광범위한 화산 활동과 결합되어 결국 오늘날 금성을 낳았습니다. 자전과 공전. 금성은 태양의 두 번째로 가깝습니다. 금성이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225일이 걸리고 자전하는데 243일 걸립니다. 금성의 하루는 1년보다 깁니다. 금성은 다른 방향으로 자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행성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전하지만 금성은 시계 방향으로 자전합니다. 이는 금성이 다른 행성과 충돌하여 위아래가 뒤집혀서 그렇다고 합니다. 탐사선. 1961년 소련은 인류 최초로 베네라 2호를 금성에 보냈습니다. 베네라 2호는 금성 여행에 연락이 끊겼습니다. 1년 후 미국은 마리너 2호를 발사했습니다. 마리너 2호는 지표면에 착륙하지 않고 지표 34,833km 상공을 저공 비행으로 통과했습니다. 마리너 2호는 금성의 대기가 이산화탄소가 지배적으로 많고 온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1967년 소련은 베네라 4호를 발사했습니다. 베네라 4호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많은지, 표면 온도, 기압 등 마리너 2호보다 더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베네라 4호는 금성의 표면에 착륙을 시도했으나 극한의 온도와 압력에 의해 부서졌습니다. 같은 해 미국은 다른 우주선인 마리너 5호를 발사했습니다. 1975년 소련은 베네라 9와 10호를 발사했습니다. 두 우주선 모두 표면에 성공적으로 착륙했고 짧은 시간 동안 생존하여 표면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지가 흑백이고 화질이 좋지는 않았지만 우주여행에서 굉장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인류는 처음으로 금성의 표면을 실제로 볼 수 있었습니다. 1982년 소련은 베네라 13호와 14호로 금성 탐사 임무를 마쳤습니다. 이 두 우주선은 더 발전된 기술을 갖추어 금성 표면의 컬러 사진을 제공하였습니다.